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아픈 형제를 많이 그만하니까 눈물 난다. 아니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잖아. 난 모르는 비밀이 있다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선생님, 운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운이 풀리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보통? 운이 풀리기 전에는 이제 인간이 그 흐름이 네. 갑자기 안 하고 싶은 게 막 하고 싶고 막 머리가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사업도 해볼까 뭐 장사도 해볼까 뭐를 또 시작을 해볼까 돈을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 운세가 이제 저 상반기에서 하반기 바뀌는 운의 흐름이 바꾸려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없는데도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네. 기도를 하고 예. 초를 밝히고 그렇죠. 또 운도 받고 예. 조상이 덕이 있으면 조상 덕도 받고 그렇죠. 또 성주운이 있으면 성주운도 받고 네. 이래야만이 내 운기하고 인간 자체 운기하고 또 조상의 덕하고 비는 공덕으로 또 재수도 있고 실패를 안 하고 잘하지.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분은 운이 풀리고 있는지 운이 꺾이고 있는지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네. 네, 72년 김씨 여자예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김씨 여자들이 원래 또 대체적으로 저기 욕심이 많지. 이분을 보면은 인물 자랑도 해야 되고 또 이분을 보면은 아픈 상처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내면으로 말 못하는 사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요? 겉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이미 점사를 다 봐주신 것 같아요. 전 문제 알고 있으니까. 니는 알지만 나는 모른다. 선생님은 모르시죠,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셔야 되겠죠. 풀면은 구슬해야 되는데, 안 풀고 그냥 주둥이 씹으리라니까, 그것도 말하기도 곤란하다. 또 실리셔야 되니까,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이 사람 뒤에는 왜, 왠지 모르게 머리가 그렇게 지끈지끈지끈하니 한쪽이 아프다. 왜 그럴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그, 한때는 이름을 날리라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렇게 가정으로 형제간으로 조금 아픈 사연이 갖고 있고 고생을 많이 했네. 마음고생을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니는 왜 날로 그렇게 눈가래를 째리보고 지랄하노? 내가 본게는 이 사람 뒤에 예, 예. 이 사람을 많이 바라보고 이 사람을 네. 많이 의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누군데요? 그 사람이? 아이고 막 누워갖고 꼼짝도 못 하겠고 네. 누워서 내 막 힘도 못 쓰겠고 이렇다. 그 형제일신인가 보다. 부모보다 이 형제를 많이 의지를 했고 좀 아픈 형제를 많이 그 말하니까 눈물 난다. 너무너무 형제일신이 불쌍하고 네. 사지육신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하는 형제 일신 때문에. 아니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엉치야 다리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오랜 세월을 병석이 있어서 아이고 말은 못하고 힘도 많이 들었다. 아니 그분이 김병이 여자 없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 사실이야. 그리고 이 사람도 영적으로 혼이 이제 형제 일신을 많이 의지를 하고 많이 지키고 네. 왕래가 많은데 아이고 이 사람은 어째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은 뭐 믿는 게 없는 것이냐. 아이고 이 사람도 살아 생전에 사지육신 아픈 관세 오장육부 병이 들고 도중에서 사고로 빙신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다가 저 세상을 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저 다 살아생전에 아이고 허리가 아니 너 골반이 탁 때려앉은 것처럼 주저앉은 것처럼 허리를 쓰지를 못하래. 이런 분들은 이승에도 저승에도 다 아, 육신에 병들고 육신에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냥 늘주당 사자가 걸린 것 같아. 일어나지 못하고 등줄기가 아파 미치겠어. 늘주당 사자가 뭐야? 사람이 늘주당 사자 뜨면 사람이 사고가 나고 엎어지고 못 일어난 사람 늘주당 사자. 늘주당? 사자. 사자. 그러다 보니까 늘주당에 걸리니까 그 늘주당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라. 오랜 세월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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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못하고 누운 세월을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 긴병에 효자 없는 거야. 맞아, 그건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주위의 식구나 본인 자신이나 할 말이 없다.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건데요. 그럼 조상 중에 그러한 병을 알았던 조상이 있었나요? 이거는 사고사지. 아, 사고사예요? 맞아요. 이분이 교통사고 당하셔서 뇌전증을 앓으셨네요. 그치, 사고사지. 네, 지금, 저도 지금 봤어요, 선생님. 그 운에. 네. 급살이 들어오던지. 네. 그게 들어오니까는 노중에서. 황망스럽네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신경에, 신경이나 이런 거에 하면은 사람이 못 움직이고,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맞아요. 내가 망가진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거의 그 신경이 다 그거 하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지. 그럼 이 김씨 여자 부부간에 이런 가족간의 운세는 어떻게 보이세요? 평범한 가족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범한 생활은 하는데 네. 정말로 중요한 건 없지. 어떤 게요? 자식이 없잖아. 이 사람은 자식이 아직 없잖아. 자식이 없는 것도 보이세요? 보이지. 자식이 왜 없어요, 선생님? 아니, 나이도 있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늦춰졌는지. 아, 젊었을 때 가졌으면 됐잖아요. 놓쳤는지, 네. 자식이 없다. 그거는 남 모르는 비밀이 있다네. 비밀이 있어요? 자식을 놓고 싶어도 자식이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지. 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남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아니, 어떤 비밀이에요, 선생님? 나 그게 궁금한데? 선생님 입에서 그 얘기 나오셨으니까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뭔가 목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지. 안 낳는 거지. 못 낳는 거지. 아니 못 낳는 이유가 그럼 어떤 거예요, 선생님? 그런 말도 해야 돼요? 해두시면 또 구독자님들이 이거 보고 용하다 하시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 아기를 여자가 잉태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기능을 못 해요? 어떤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궁이 보이는데 네. 착상이 안 되든지 아기가 없는 걸로 보여. 그럼 그 당시 때 와서 좀 무당집에 하고 빌고 그랬으면 좀 가능했었을까? 삼신에 빌고 이래야지. 삼신에 빌어도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어. 이분은 가능했어요? 그럼 불가능했어요? 원래 슬아의 자식은 둘이 있으라 했어. 근데 지금 무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자기가 그 낳고 싶어도 안 됐겠지. 네가 부부간에 잠자리 사연을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장가 갔나? 아니 안 갔지만 그래도 그런 게 궁금하니까 무당 선생님한테 아이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답답해라. 욕도 먹고 웃음도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선생님. 나 뭐 여자애 12번도 낳고 싶지, 새끼.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아프지. 네, 이분은요 배우로 데뷔했지만 MC로도 잘 풀린 김원희 씨 사주였어요. 김원희 씨 남동생이 차에다가 머리 부딪혀서.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아파. 네. 아, 그 다리가 아프고 허리야 엉치야 안 아픈 데가 없어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 눈주당 사자가 있으니까 네. 그게 안 풀리니까. 네. 우리 무당한테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하고, 맞아. 잘 정리를 하고, 잘 풀어야만이, 맞아요. 산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맞아요. 귀신의 장난이 있으시죠. 그치, 사자 노름인지, 귀신 노름인지. 이제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모르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이 영검한 거야, 다들. 그렇죠. 우리 한국 무당들이 영검하죠. 영검하지. 네네. 이론으로 안 나오는 거, 네. 남이 못 보는 거. 잘 밝혀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래도 성부 주는 사람 성부 주고 힘든 사람 힘을 주는 거는
우리 무당밖에 없다. 맞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테스트에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